안녕하세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쥐띠 분들은요, 일단은 심성이 되게 순해요. 순하고, 정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막 던지시면 아, 됩니다. 네. 무식한 면도 있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네. 추진력이 굉장히 좋죠. 단순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이게 전반적인 성향일 뿐이지 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세시죠. 병자년 분들은 아유, 친구 따라 강남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왜 이렇게 잘 흔들리시는지. 네. 연애 쪽에서 보시면은 사람이 많이 들고 나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네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스쳐 지나갔다가 또 그만큼 나가기도 하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자기 인연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시는 분들로 꼭, 선택을. 예, 네, 선택을 하시, 연애운이죠. 네. 그냥 친구들 말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 가는 사람. 네, 뭐 학업이나 취업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가 공무원 준비하면서 나도 해볼까? 친구가 뭐 S 기업 간다 나도 가볼까? L 기업 나도 가볼까? 좀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소신과 줏대를 좀 가지셨으면은 좀 운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25세 병자생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선생님 말을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7세 되시는 갑자생입니다. 37세 갑자생 분들도 큰 틀에서는 25세 병자생 분들하고 다르진 않아요. 좀 귀를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직하게 자신만의 그런 생각을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친구가, 야, 너 어디 주식 좋대? 주식 같이 해보자. 어떤 주식할라니 느낌인지 아시죠? 알아요. 사업병 도지잖아요. 네.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손실 많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겠죠. 조심하셔야 될것 본인 같아요. 생각도 아니고 남이 네. 하라고 했는데. 네, 49세 임자생 분들. 심신이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49세면은 이제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기도 하시고, 자녀분들 문제로 많이 지쳐 있으시고, 또 재물에 대한 것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조금 내려놓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1세 되시는 경자생 분들이요. 네. 경자생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든탑이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무너졌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은 경자년이잖아요. 그리고 네. 경자생이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 네. 네. 운기가 강해서 다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아, 운기가 강해서. 어, 네. 감독님은 운은 나쁜 좋은 운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촬영을 좀 많이 다녀보니까 네.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뭐 나쁜 게꼭 껴서 들어온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네. 같은 위치예요. 운이라는 거는 좋은 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운이 강하면 네, 나쁜 운도 강하다. 그래서 좋은 운만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일을 벌리시고 뭐 사업을 확장을 한다던가 그에 따라오는 뭐 애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운을 더 좋게 받아가고 나쁜 운은 조금 더 막아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그런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처음으로 방송 컨텐츠를 제작해 주시는 거라 많이 어색하시고 떨리실 텐데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신나고 재밌는 컨텐츠로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